자, 270번. 이 모래라는 2의 세제곱 곱하기 네모 됐지.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7의 제대공약 수가 이랬잖아, 그제? 그럼 여기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들어있을까, 얘가? 맞잖아. 그러면 2의 제곱은 지금 다 들어있는가 보이나, 봐봐. 다 들어있지? 됐어.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이제 문제되네. 3의 제곱, 이 안에 있나? 그러면 3의 제곱, 여기는? 없잖아. 그럼 어디에 되노? 여기 있어줘야지, 3의 제곱. 있어줘야지. 그럼 다 생겼잖아. 끝났네. 그렇게 해서 3의 제곱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이게. 그지? 그럼 3의 제곱은 됐다. 3의 제곱 찾아보니 없잖아, 지금, 아직.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1번 보자, 1번. 1번 보면은, 이거는 3 곱하기 5지. 3의 제곱 있어, 없어? 없지. 2번 보자. 2번은 3의 제곱 곱하기 2지? 자, 3의 제곱 곱하기 2를 하면은 성립되는가 보면 돼. 3의 제곱 곱하기 2가 있다 하면은 되제? 2가 있다라도 2의 4제곱 되잖아. 자, 이거 봐봐. 이거 갖고 올게. 이게 지금 2의 세제, 아, 이거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는 표시. 2의 4제곱 곱하기 2 안에 들은 게 3의 제곱이 1 해보자고. 2번 들을 때부터. 이리 되제? 그럼 이거는 결론은 3의 제곱이고 2의 4제곱이제? 요거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최대공약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되는 거 한번 봐봐. 승기하제? 그럼 이거 2번 되네. 자, 3번도 봐야 돼, 근데. 어디가? 요거? 이게 아 요거 왜어왜 2의 제곱이라도 이거 2의 제곱 있잖아 이 안에 그럼 적으면 되잖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이제 그럼 이거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비교해봐라, 이거. 최대공약수. 되잖아, 이것도. 2의 제곱 있잖아. 3의 제곱 있네. 이것도 성립하잖아, 이것도. 성립하잖아. 어쨌든. 자, 이번에 3번은 뭐라 되냐면 21이니까 3 곱하기 7이지? 이3 곱, 3하고, 3 곱하기 7이 되면, 이거, 이거, 이거 갖고 하고, 3 곱하기 7 되면,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되제? 그러면은, 3의 제곱이라는 게 공통으로 들으셨는데, 이거 안 들어있잖아, 이거. 안 되제? 안 되잖아. 또 4번. 4번 24제. 24는, 2의 제곱 곱, 4, 6, 2, 아,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은 해봐라, 넣으면은. 그러면은, 요 3의 제곱이 없잖아. 이것도 안 되잖아. 3의 제곱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잖아. 자, 5번이 문제지. 5번을 보면은 27이니까 3의 세제곱 아이가. 3의 세제곱이면 요거 여기에다 넣게 되면은 이 앞에 2의 세제곱하고 3의 세제곱 1이 되지. 맞지? 이렇게 변하지, 그제? 그러면 이거 따져보라면 이거랑 이거 3의 세제곱이 생겨버리지. 그럼 이거 3의 제곱이니까 모순이 발생하잖아. 이거 안 된다고. 1, 답 2번. 271번. 60번, 이래 되제. 60번. 6 곱하기 10을 하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짜리 되지. 그래서 지금 있는 거 보면은 2의 a 제곱이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7의 b잖아. 최소공배수 어떤 자연수 제곱이랬다. 자, 최소공배수 구해야 된다. 자, 최소공배수 구해보자. 일단은 3계열 요거만 보자. 3의 제곱이네. 3쪽은 그제? 최소공배수. 근데 5쪽을 보게 되면 5의 제곱이네.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7하고 b가 있고 다 적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문제잖아. 자, 이거 지금 3이 제일 크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든다. 만약에 2의 세제곱이라면은 2의 세제곱이라 해보자. 이게 제일 크다 해보자. 그럼 이렇게 완성되지. 맞지? 그러면은 근데 이 돼버리면은 이게 그 자연수 제곱이 안 되잖아, 이 값이. 왜? 왜안 되노? 이거 세제곱이 되면 안 되지. 맞지? 이게 2 또는 4 또는 6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근데 2가 돼도 안 되잖아. 이게 A가 2가 돼버리면은 2의 3 그대로 살아있잖아. 그럼 이거 2의 4제곱 그대로 가야 그 이게 A가 3보다 뭐, 어째 돼야 되노? 커야 된다, 얘가. 그럼 A가 될수 있는 거는 4겠네. 맞제? 그럼 다시 적어볼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B라면 이거는 제곱수 되잖아, 이제. 그럼 A는 적어도 뭐가 돼야 되노? 4, 6,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까, 얘가. 8, 이래 돼야 돼. 짝수배가 돼야 돼. 짝수.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일단 이까지 됐어. 그 다음 이제 B 할 차례다. B도 1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B는 뭐부터 되노? 2, 4, 6, 1이 나가겠네.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건 뭐고? 그렇지. 그러면 B는 2고, A는 4네. 그래서 3분이 된다. 응? 바닥에서 계속 다 쌓아올려야지, 전부 다. 그렇지, 옆면, 아니, 보면은, 이게 구조가, 딱 봐도 이래 됐잖아. 여기, 이렇게 됐지. 요거 300이제 140이제 여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옆면 요거는 140하고 160 그 여기도 이렇게 쌓아 올리고 이거 타일이 붙여야 될까 화장실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그럼 요거 개수 다 세고 요 개수 세면 되겠네 바닥은 지금 안 붙이잖아. 없잖아. 벽면만 지금 두 쪽에 하네. 바닥은 지금 없잖아. 문제. 두 벽면이랬잖아. 벽면이 바른 건 물어본 거잖아. 그지? 아버지 유에 따라 유산을 갖다가 유산에 남긴 소를 X마리를 해보자. 그러면 첫째에게는 유산의 2분의 1 X만큼 줘야 되고, 둘째는 3분의 1 X 줘야 되지. 유산의 6분의 1. 이렇게 준다, 줘라, 이거. 그러니까, 이 소가 몇 마리 되길래 이렇게 할수 있냐 물어본 거야, 이거. 그지? 맞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몇 마리냐가 됐을 때, 잘 생각해봐. 두 마리면 어찌 되노? 안 되지? 세 마리면은? 아, 2를 놓으면 알잖아. 3을 놓으면 알잖아. 4 넣어봐. 4가 어찌 되는데, 이게? 3분의 4 하면 소가 되나? 안 되지. 이거 6분의 4, 뭐, 소가 무슨 똥갈이 되나? 아니잖아. 그러면, 오, 뭐가 돼야 되노? 적어도? 몇 마리 있어야 되노? 아니, 적어도. 아니, 이때가 배운 게 이거잖아. 2분의 x, 3분의 x, 6분의 8. 응용 문제잖아, 봐. 어떠한 수가 있는데 2하고 3을 6을 나누어도 자연수가 되는 걸 물어본 거잖아. 그럼 뭐고, 그럼? 그럼 6, 6이네, 6. 6마리. 또. 이제 쭉 나가지, 이제. 6마리. 또 뭐, 몇 마리 있어도 되노? 그래, 12. 또. 그래, 뭐고, 뭐 물어본 거, 그래서. 최소 공개수제, 이게. 공개수더라, 이거. 됐잖아. 그래 놓고 뭐라 놓? 50마리 이상, 60마리 미만이잖아. 그럼 계속 높여야지. 어디까지 가노? 48, 그 다음에 여기서 54, 이리 쭉 갈까? 54네. 54다, 54. 맞지? 이렇게. 이렇게 착 생각해보면 돼,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차근 생각해봐. 일단, 자연수가 되려면은, 6, 21, 42 분모를 없앨 수 있어야 돼. 어떤 수를 곱해갖고. 차근차근 생각해야 돼, 따로. 자, 6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21분의 1이 있고, 281분이지. 그 다음에 42분의 1인데, 여기에 어떤 수를 여기도 곱하고, 어떤 수를 여기다 곱하고, 어떤 수를 여기다 곱해갖고, 이게 싹싹 제거돼도 동시에. 그 어떤 수를 곱해야 되겠노, 이게? 어떤 수를 여기다 곱하면은 이게 다 사라지노? 그래, 최소공수 구해봐라, 뭔데? 42. 맞지? 그래서 이래 되지? 6분의 1 곱하기 42. 21 곱하기 42. 이잖아. 그래서 이 안에 네모에 들어가는 거는 42, 84, 이런 싹다 되잖아. 그제?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위에 분자 보자. 35가 있어. 10이 있어. 25잖아. 가장 작은 분수를 했잖아. 그러면 분모가 하나 있어야 돼. 이거는 지금 42라는 숫자는 뭐에 42잖아. 뭐 분해.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맞지? 분수를 했으니까. 가장 작은 분수 b분의 1 했으니까. 이게 b분의 1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뭔가를 곱하기 이거분의 1을 뭐 해야 될까, 이거? 맞지? 그러면 요거하고는 나누기 관계잖아. 어떤 수를 나누면 다 나눠지노. 이게 없어져야 돼, 이번에는, 이게. 요거랑 제거돼갖고. 제일 쉬운 게 눈에 딱 보이네. 그렇지, 최대 공략수제. 5가 들어가면 되죠, 5가. 그제? 그럼 이거 5일을 넣어, 5, 7, 35. 5일을 넣어, 5, 20. 5일을 넣어, 5, 25. 그래서 이게 뭐가 5네, 얘기가. 됐지? 다 구했네. B는 5고, A는 42네. A는 42. 그래, B는 5. 그래서 210. 그래 된다고. 이 문제가 이제 핵심이지. 지금 이 토탈을 해갖고, 지금 뭐.
안 되잖아, 봐. 틀렸잖아. 금산하는, 그러니까 수학을 할때 거꾸로 확인해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 바로 틀렸다는 바로 알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쫙 또,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거야, 또. 고민하는 거야. 왜 틀렸을까, 이러면서. 일단, 최대 공약수가 12라고 했으니까, 뭐, 60, X와 60의 최대 공약 12니까, X는 12가 들어가 있어야 되네. 나에서는. 응? X와 45의 최대 공약수가 8이잖아. 그러면은, 8 곱하기 뭐 되지, 뭐지? 그래, 맞아. 근데, 8 곱하기 뭐 하고, 12 곱하기 뭐 하고, 그두 개, 두 개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노? 그렇지. 수로수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적으라고. 그럼 X는 위에서는 그러면은, 12 곱하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 밑에 거는 8 곱하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 이두 개는 서로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서로수를 그냥 이쪽에는 A라 두고, 얘는 B라 두면 되겠네. 됐지?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 적어도 X가 되려면 요거 두개 만족하는 거. 뭐 어떤 수가 되면 되겠노? 응? 이게 12 곱하기 뭐, 8 곱하기 뭐가 이래갖고, X가 뭐 되면은, 12로도,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12로 나누어 떨어지나, 이게? 이거 8로도 나누어 떨어지잖아. 어떤 수가 오면은 1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8로도 나누어 떨어지겠네. 생각해보라며. 저 높이 바라며. 어떤 수딱 이른다. 뭘 구하는 소리고? 공약수? 공약수가 만약에 공약수면 그럼 4 같은 거 해봐. 안 되잖아, 작아, 그 수가. 그럼 공약수 중에서도 24 되면 되잖아. 최소 공약수 아이가. 맞지? 이래 될까, 이거지? 자, 그래 놓고 24가 된다면은, 잘 봐. 24는 하게 되면 12 곱하기 뭐 되노? 어? 아니, 천천히 해봐. 24면 8 곱하기 여기 3 되제? 맞제? 근데 이거 서로서 맞지? 근데 이몇 자리고 이거? 지금 다해서 세 자리를 했잖아. 그래서 24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두 자리에서 안 되는 거야. 그럼 24안 되고 또 48도 안 되고 계속 높이 봐. 세 자리까지. 24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120 되지. 가만있어 봐. 120이면은 120은 12 곱하기 뭐 되노? 이게 뭐노? 12지, 뭐. 120이면 8 곱하기 이게 뭐노? 되제? 이거 봐봐, 이거. 서로소가 이거.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아니네, 그럼. 그럼 또 높여야 되네. 뭐 되노? 100? 44 해야 되제? 144 해야 되제? 12 곱하기 뭐노? 12. 12 곱 12가 144잖아. 자, 그 다음에 144는 8 곱하기 이게 뭐노?
8이든 8. 88이 64. 어? 잠시만. 내가 뭐, 점사고 있나? 8 곱하기, 뭐. 어? 뭐, 점사고 있다. 제곱요수 12 맞잖아. 제곱요수 8, 12하고 8, 12하고 8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두개 서로 수안 되는데? 잠시만. 144하고 8, 응? 뭐지, 이거? X가 144가 되는 순간, 어? 뭐, 좀 이상한데, 이거? 내가 여기 좀 헷갈린다. 144잖아? X가 144가 되면 12 곱하기 뭐가 와야 되잖아? 144가 되면 8 곱하기 뭐가 와야 돼? 그런데 이거 위배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지금. X와 60의 제곱요수 자.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잘못했다, 내가 지금. 이거. 지금, X와 60의 제곱요수가 10인지 알아야 되잖아. 아이, 자자자. 일단 제자리, 일단 이거 알겠어. 좀 찾아냈어, 다시. 완전 잘못했다. 말렸다. 자, 다시, 여기서. 찾아냈잖아, 그제? 24의 배수라는 거 알겠어, X가. 그제? 됐어. 그러면은, 144, 아니, 아까 144하고, 60의 최대공약수하고, 그지? 그 다음에, 144하고 40의 최대공약수. 맞제? 되는 걸 찾아봐야지. 아까 그러면은, 아까 뭐였지? 120이었나? 그 다음에, 120하고 40의 최대공약수. 자, 요걸로 의미 안 돼. 요걸로 이렇게 확인해야지. 얼마고? 10으로 대비제. 볼수도 안 되잖아. 최대공약수. 그제? 맞제? 이거는. 요것도 이렇게 돼버리잖아. 안 되제? 그럼 요거 안 되기 때문에 제자리를 하나 더 높여야 되지. 그래서 요거라고 하죠. 요거 두 개의 제곱요수 뭐로 하면 되노, 이거는? 일단은 6, 20, 6, 4, 24, 10대제. 맞제? 그 다음에 또 2로 되제. 이제 안 되제. 제곱요수 얼마고? 12대제. 요것도 해보자. 요거는 2대제. 그 다음 뭐 되노? 4대제. 안 되잖아. 8. 대제. 되는 수잖아. 144가 되겠네. 어? 아니, 처음에는 구한 게 맞지, 이거. 이렇게. 서로서로 구하고 있었다. 응땅 구하고 있어. 나도 이게 중요하다고 표시란 말을 계속 이해됐나? 그 원래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비교하면 돼. 이거는 다르게 억수롭게 생각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거 282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문제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282번은 어쨌든 뭐 다음에 시험 문제 내도록 반영을 해야 되겠네. 다음 주에. 자, 오늘 뭐 이만할까? 그래갖고 이제 내일, 내일 또 수업하면 되겠구나. 내일 그래. 알았다. 나 갔다 오겠다. 그래. 푹 자고, 내일 보자. 그래, 실시간 해야지, 그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몰라, 아무튼 연락 줘. 그래, 다 마치고 세명다 했으면 싶은데, 이제는. 그래, 자라.